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좌 예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예, 자산 계정 과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거죠. 자, 당좌 예금 단원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보죠. 당좌 예금, 이렇게. 자, 이 당좌 예금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한 종류이죠. 그죠? 그래서 당좌 예금. 일단은 당좌 예금은요, 정의, 뭐, 그쪽 쓰자고 한다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죠. 예,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죠. 예. 그러니까 예금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을 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인데, 당좌 예금에서 돈을 찾아오려면 반드시 수표를 발행해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정은 이제 지난 시간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계정 하나 묶어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출납장이 있는데요. 당좌예금 출납장도 특별한 거 없어요. 현금 출납장하고 똑같은 거고요. 얘도 이렇게 보면은 현금 출납장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입금 이렇게 있고요. 입금. 예, 그 다음에 출금란 있고요. 또는 이제 인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는 이제 장부를 열어보면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예,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액 있어요. 잔액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출금은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표 발행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뭐 당좌예금 출납장. 근데 여러분들 화면 우리가 전산상에 보면 당좌예금 출납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당좌예금 출납장은 없고 사실은 계정별 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서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기간을 주고 날짜를 주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계정을 선택을 하면 당좌 예금 출납장이 되는 거예요. 또 보통 예금을 선택을 하면 보통 예금 출납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좌 예금 출납장이라는 건 장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금 출납장은 따로 나와 있어요. 워낙에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그 아무리 뭐 전산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현금 출납장은 따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사용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이렇게 실기에도 마련해놨지만 당좌예금 출납장은 없어요.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들어가서 당좌예금 선택을 하면 걔가 당좌예금 출납장인 거야. 그리고 수표 발행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금 쪽, 대변 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당좌예금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 번째 예입니다. 당좌차월입니다. 당좌차월. 이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당좌 차월 회계 처리 참 잘하세요. 사실은 얘는 실무에서 당좌 차월 이게 실기 문제로 내는 것보다는 뭐 실기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론 문제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좌 차월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일단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을 하는 예금인데 당좌예금 통장에 100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좌예금이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0만원만 발행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마이너스 계약을 맺는 거죠. 차월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계약을 500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대요. 그러면 우리는 당좌예금이 100만원밖에 없지만 500만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대 600만원까지 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100만원은 내 구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만 500만원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채로 처리를 하는 거고 단기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 실기에서는 단기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단기 차익금으로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당좌 차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정 과목은 쓰기 나름이니까 일단 암묵적인 약속은 아무 말도 없으면 단기 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래를 가지고 쭉 한번 해볼게요. 예제 문제는 역시 당좌 차월에 대한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예제 문제는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예제 문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예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설명 듣고 예제 문제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복습이 되는 거죠. 하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해서요.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검사할 거예요. 자, 거래 한번 쭉 보죠. 자, 뭐 날짜는 생략하고요. 그냥 쭉 보죠. 자, 우리가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입했어요. 당좌 예입. 당좌 예입을 하면서요. 차월 계약을 맺었는데, 차월 계약을 500만원 맺었대요. 차월 계약. 그럼 마이너스 계약을 500만원 맺은 거죠.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당좌 예입을 한 것만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계약만 맺었으니까 분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현금을 예입을 했으니까 현금은 나가죠.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원.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은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잔액은 얼마예요? 잔액은 현재 예금 잔액은 100만원인 거죠. 하지만 수표 발행 가능액,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수표 발행 가능액은 내가 100만원 넣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랑 해서 최대로 내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합해서. 자, 이렇게 했다가 원재료 400만원을 매입을 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원재료 400만원을 매입을 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원재료가 들어오죠. 자,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원재료 40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근데 당좌예금이 지금 내 잔액은 100만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금 잔액이 100만원이고 그러면은 초과한 300만원은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차월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대신 내줬겠죠? 네,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대신 내주는 건 아무 언급이 없으면 뭘로 분기하시라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분기하는 거죠. 단기 차입금. 그래서 얘는 수표 발행을 했을 때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했을 때 그 초과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 초과액. 자, 그래서 잔액은 그러면은 이제 통장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00만원 이렇게 지키는 거죠. 마이너스 300만원. 은행이 300만원 대신 내준 거죠. 그러면 최대 수표 발행 가능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얼마? 600에서 지금 400만원 이렇게 발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행이 대신 내준 돈이 얼마예요? 3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차월 계약 500만원 맺었잖아요. 그럼 500에서 은행이 대신 마이너스 300 끊어줬으니까 최대 수표 발행 가능액은 200만원이죠. 그죠? 600에서 또 400만원 발행했으니까 바로 빼서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제품 150만원을 매출하고 당좌 예입했대요.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입하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제품을 매출을 했으니까요. 제품이 어떻게 돼요? 나가죠. 나가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해서 금액은 얼마예요? 네. 150만원 팔았잖아요. 그죠? 150만원. 자, 그리고 은행에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으니까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잖아요. 그런데 당좌예금 쓰면 안 돼. 마이너스 통장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입금을 하면 마이너스부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요 단기차입금 마이너스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없어지는 거죠. 얘부터 단기차입금 150만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잔액 통장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00에서 150만원 입금했으니까 마이너스가 150만원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50만원 없어져서 마이너스 150만원 잔액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 발행 가능액은 얼마예요? 350만원이죠. 입금을 했으니까 수표 발행 가능액은 350이 되는 거죠.